피디님! 아니, 오징어에 이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삼 신남 밭입니까? 예, 예.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도 씨앗을 엮는 중이죠, 이제. 이 밭을 망들어서 엮는 중이에요. 근데 씨앗을 다른 작물과 다르게 왜 지금 겨울에 이걸 해요? 이거는 인삼 그 열매를 7월 달에 따갖고 10월 한 10일, 20일경 이걸 발아를 찍입니다, 이게. 싹이 나왔어요? 예, 이제 이래 벌어졌죠. 그걸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좀 해봐도 될까요? 아, 예, 됐죠, 뭐. 잘 됐네요. 이거 좀 다 하고 가세요. 뭐, 아이고, 사람 지금 없어서. 예. 엄청 힘들어요. 예, 한번 보세요. 이거 차보세요. 어떻게 차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건 잘 안 쳐봐서 여자들이 잘 차는데. 아, 그냥 뭐 이렇게 넣는 건가? 예, 예. 넣는 건가? 예, 예. 어, 됐네. 예. 이렇게 넣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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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예. 아이, 멋진데요, 뭐. 이렇게? 장갑 끼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안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안 하네요. 예. 야, 이게 누가 발명했나? 험한데요, 조심해 오세요. 이렇게 홈 파져 있는 데다가 심는 거죠? 예, 예. 하나씩 몇 개를 넣는 거예요? 7개 지금. 지금. 아, 여기? 예, 하나가 7개씩. 아, 요 줄 하나에 7개? 예. 7알? 7알. 저쪽에서도 7알. 요 간격을 이렇게 딱딱딱 띄워서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7개 넣으면 되는 거죠? 예, 반까지. 저도 7개. 예, 아. 그럼 14개를 심는 거구나. 이렇게 씨를 이렇게 약간 고추씨 같기도 한데. 예. 이걸로 키우는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 키워요. 아.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다시 모종을 심습니까? 아니, 그대로 이대로 끝까지 갑니까? 이대로 성장을 하죠. 아. 그냥 쭉이요? 예. 이 인삼 씨앗이 얼핏 보면 이거 뭐, 곡식 같지 않나? 보리쌀 같기도 하고. 약간 예, 녹두 같기도 하고요. 어, 녹두 같기도 하고. 하나씩 잘 자라라, 6년 동안. 6년 동안 잘 자라. 잘 자라지. 이거 재밌는데요, 선생님? 재밌죠. 이거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일당 비싸요. 얼마예요? 남자들 네. 거의 한 11만 원? 저 여기 일 없을 때 일하러 와도 돼요? 아, 돼, 아닙니다. 아니. 자. 요 씨앗은 됐고요. 지금 저걸 덮어야 되니까 네. 저게 이형이에요. 네. 이형을 좀 이제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저걸 좀 들고 오셔야 돼요. 지푸라기요? 예, 대본 두 번씩 두 개씩. 예. 선생님 거기 계세요? 어. 제가 하나씩 넘겨드릴게요. 그래. 와, 무겁습니다. 와. 무거워. 와, 무거워요. 이거 두 개씩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두 개씩? 예. 우와. 예. 해지겠네. 해진다, 해져. 여기, 여기다 하나 넣고. 고추도 갖다 놓고. 아, 오케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선생님, 이거 초면인데 너무. 아이고, 이거 봐요. 초면이 너무 가자, 많이 시키시네요. 가자. 패스. 오케이. 패스. 고마워. 예, 고기 남게 있으면 돼요. 아, 좀 당겨 보세요, 그러면. 예, 예. 어, 오라, 오라. 똑바로 펴야지. 어, 이게 체험 삶의 현장인데? 예. 이제 요령이 생기네. 피디님! 아니,
오징어에 이어서 너만 거 아닙니까? 얼른 올라오세요. 선생님 끝났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세요.